자, 2019년 5월 13일 지금 시간이 한 8시 한반 정도 됐는데요.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저희 카페에서 사회 환원금을 지불을 하죠. 그래서 3월달서부터 이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글을 썼습니다. 국민기업 주주 회원들을 위한 카페 국민기업 주주 명단 1차 합격자 명단 해가지고 글도 있고요. 자, 여기 공지창에 보시면 사회환원금 400만원이 곧 지불될 예정입니다. 다음 환원 대상자는 부자 엄마님입니다 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때가 5월 7일이고요. 자, 뜬다님 사회환원금 400만원 포함해서 800만원이 내일 송금됩니다 라고 제가 5월 12일날 어제 글을 썼고요. 요거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사회환원금을 400만원을 지불을 하는가. 제가 벌어서 국민기업을 만드는데 1년 이상 이렇게 이 뜬다님이 1년 이상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분입니다. 그거에 대한 글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뜬다님 사회환원금 400만원 포함해서 800만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자, 여기 600만원 그 다음에 200만원 오늘 약속한 대로 400만원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글 썼고요. 자, 이 뜬다님이 지금 뭐 처음 방송 들으시는 분은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참고적으로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국민이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돈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하고 자식을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제 마지막 꿈이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을 해서 이런 판다몰 카페를 만든 겁니다. 이 판다몰 카페가 국민기업을 만드는 이제 태동이 되는 건데요. 사람들이 이제 이 판다몰 카페를 제가 만든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료를 올리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카페의 성격을 만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기업을 만드는 그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카페를 어떤 카페의 성격으로 만들 것인가 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들어와서 장사도 할 수 있고 내 물품, 농사지은 물품을 팔 수도 있고 이런 중고장터를 만들어 놓자, 이런 취지 하에 이제 이 판다몰 카페를 국민기업 일단 네이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격으로 만든 그런 카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뜬다님 400만원 해서 800만원, 그러니까 제가 지불한 사회환원금은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인데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두 달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뜬다님이 1년 전서부터 이 판다몰 카페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포스트를 올리면서 노력을 해 주신 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뜬다님이라고 이렇게 포스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제 두 번째 사회환원금을 받으실 회원님의 혜택을 받으시는 그 수혜를 받으시는 부분이 이제 여기 부자 엄마님이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고요. 이렇게 부자 엄마님도 1년 가까이 열심히 글을 써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회환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이미 드렸고요. 약속한 대로 뜬다님 사회환원금 800만원이 오늘 지불이 됐습니다. 자, 뜬다님 사연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형님 해가지고 오늘 입금 받은 거를 입증
샷을 이제 올린 겁니다. 200만원, 600만원에서.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1년 반쯤 전에 형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고 돈도 없고 물려받는 재산도 없고 그냥 아주 평범하게 지냈던 저인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이버하고 유튜브에서 저를 만나게 돼서 주식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욕심을 해서 선물 옵션이라는 걸 투자를 하게 돼가지고 약 600만 원을 하루에 그 돈을 그냥 날려서 전부 다 잃게 된 겁니다. 제 방송을 계속 듣는 분은 알지만 이 친구가 아주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 유튜브 동영상이나 뭐 네이버 카페의 글을 수없이 보면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한가 먹으려고 누구나 다 상한가 먹고 싶죠.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돈이 되는 종목을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한 종목이라도 선택을 해서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든 건축 현장에서 내 몸뚱아리를 팔아서 품팔이를 하든 2년이고 3년이고 열심히 주워 담아라. 그러다가 보면 한 달에 200만원을 샀다 그러면 1년이면 2400만원이고 2년이면 4800, 5000만원 돈인데 내가 추천하는 종목이 100% 200% 수익률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 수익률이요, 이게 100% 200% 300%짜리 수익률이 아니거든요. 이게 다 1000%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사놓은 종목인데 이렇게 열심히 사서 정말로 운대가 맞아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여기 이게 지금 1000% 터진 거 아닙니까? 1000% 940% 600% 700% 900% 자 이렇게 터진다면 5천만 원이 5억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방송을 누차 많이 듣고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카페에 좀 가입을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종목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친구가 고물상에서 일을 하고요. 건축 현장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루 일당 15만원, 18만원을 받는 친구인데 지금 3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제 동영상을 수없이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저 내일서부터 노가다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악착같이 하루에 15만원, 18만원씩 벌은 돈으로 주식을 사서 모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물 옵션에 눈이 휘리 간 거죠.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알토랑같이 벌어놨던 돈 600만원을 그냥 하루에 날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펑펑 울길래 너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선물 옵션을 잘못 투자를 해서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잘못 투자를 해서 욕심이 나가지고 투자했다가 하루에 600만원을 날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닭똥같은 눈물을 펑펑 흘렸던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오늘 제가 뭐 거의 90% 오늘 다 찾아줬습니다. 앞으로도 더 저로 인해서 큰 돈을 벌게 될 건데요. 아주 굉장히 세상에 법도 없이 살아갈 그런 아주 굉장히 착한 친구인데 제가 잃은 돈의 90%를 선물 옵션 시장에서 잃은 돈의 90%를 오늘 다 복구를 해서 제가 벌어서 너 그동안 국민기업을 홍보하는데 굉장히 많이 고생을 1년 동안 가까이 많이 해줬으니 내가 너한테 그 보답으로 내 사회 환원금을 너한테 지불을 해주마. 그 약속을 하고 오늘 800만 원을 입금을 한 겁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대박주를 추천을 받기 위해서 회비를 낸 돈이 820만 원입니다. 옵션 증거금이 3,500만 원인데요.
제가 나머지 2천 몇백만 원을 보태서 수익을 내가지고 800만 원을 보낸 겁니다. 이걸 너는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댓글을 썼고요. 앞으로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오늘 쪽지로 제가 대박을 낼 수 있는 무료 추천주를 한 종목 보냈습니다. 그 종목을 열심히 이전처럼 매일 벌어서 사라. 빨리 올라봐야 너한테는 손실이다. 빨리 올라봐야 도움될 게 없죠. 주식이라는 게 빨리 오르면 좋겠지만 내가 자본금이 없는 상황인데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오늘 추천 무료 추천주 보내준 게 5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잠재자산에 비해서 엄청 저평가 종목입니다. 현재가에서 저평가 종목인데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300%는 먹습니다. 무조건 먹게 돼 있는 겁니다. 300%는 기본으로 먹는 겁니다. 잠재자산만 넘어가면 따블만 쳐도 600%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글에다가 썼습니다. 틀림없이 훗날 너의 인생을 몇 배로 업그레이드 해줄 종목이다. 지금까지 해오듯이 매일 건축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노가다 해가지고 받은 돈으로 매일 15만원어치 열심히 사놔라. 몇 년이고 훗날 몇 배는 먹을 종목이다. 이 친구가 분명히 제 약속을 지킬 겁니다. 저는 이 친구를 믿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주식이 올라가 봐야 본인한테 도움될 게 없어요. 왜? 결국 비싸게 주고 사니까. 그러니까 오르지 않기를 바래라. 1년 동안만 오르지 않기 바래라. 그렇게 해서 열심히 오늘 내가 보내준 돈 800만원 플러스 또 매일 15만원 18만원씩 노가다 해서 벌은 돈으로 고물상에 가서 일한 그 일당으로 해서 열심히 주소 모으게 될 겁니다. 이 친구는 훗날 저와의 약속을 잘 지키면 빠른 시일 안에 몇 년 안에 1억이라는 돈을 아마 분명히 거머쥐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글을 제가 오늘 올리는 이유는요. 이전에도 계속 유튜브에다가 이야기했는데 뭐 결정이 안 난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뭐 사회 환원금을 뭐 보내준다는데 저 새끼 저거 미친 새끼 아니야? 저 새끼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입금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제가 계속 했던 이야기를 방송을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기꾼이 안 되려면 녹음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한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에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이요. 앞서 보신 것대로 이제 천천히 다시 한번 뭐 혹시 그냥 언뜻 보신 분들은 이전에 글을 보시면 압니다. 이게 730일 동안에 맞나? 730일이? 헷갈리네 갑자기. 365일 곱하기 2년이니까 아 730일이 맞네요. 730일 동안에 제가 정말로 이 수익률을 꾸준하게 올릴 때까지 제가 이거 무한 도전을 한 겁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을 상대로 너희들이 100만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무한 도전을 내가 시작을 하겠다. 주식시장에서 깡통 찼다고, 선물옵션 시장에서 깡통 찼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라. 언제든지 이 수익률이 날 수 있다는 걸 제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2년 동안 무한도전장을 보냈고,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실이 나지 않고 수익이 나는 근거자료를 만드는데 자그마치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했던 종목 240개 종목인데요. 여기 보시면 똑같이 이 종목이 장기 투자를 하면 1000%가 터질 것이다 라고 제가 약속을 하고 저희 회원님하고 똑같이 추천하면서 같이 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 한 화면이 약 45개 종목인데요.
이거를 2년 동안 똑같이 투자를 한 것, 한 종목인데, 이 중에서 1000% 터진 종목은 다 팔아먹었고, 500%, 600% 오른 종목 중에서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은 다 팔아먹었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홀딩을 한 2년 동안에 홀딩했던 이 자료입니다. 이게. 이것 또한 똑같이 2년 동안 진행을 한 겁니다. 여기 1000%짜리 나오죠? 1025%, 946%, 600%. 자, 지금 보시면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이날 브렉시트가 영국이 유로연합 탈퇴한 날 제가 활용점정을 찍어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서 단 하루도 손실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요. ETF에다가 투자한 겁니다. 코스피는 별로 변동폭이 없고 인버스는 변동폭이 없으니까 코스닥만 코스닥 레버리지만 투자를 한 겁니다. 코스닥 레버리지라는 게 인버스라는 게 뭡니까? ETF라는 게 뭐예요? 선물 옵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본금이 없다라고 해서 선물 옵션이 무서워서 못하고 선물 옵션이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은 이 ETF만 갖고 거래를 해도 이만한 수익률이 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날짜가 있죠. 자, 이날은 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니까 떨어지는 날에는 인버스는 변동폭이 없습니다. 거래를 해본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비어있는 날은 하락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니면 하락장이 보이는 날이기 때문에 거래를 안 한 겁니다.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포스트 쓰는 게 바로 돈이다. 저희 카페에 오셔서 이 판다물 카페를 위해서 고생을 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환원금을 지불을 해드립니다. 그 돈이 만만찮은 돈입니다. 몇백만 원이 넘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지켰고요. 그래서 근거자료로 유튜브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시는 구독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근거자료로 녹음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그래서 녹음하고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이것저것 뭐 다 필요 없고 나는 뭐 직장생활하고 바쁘고 사업하기 때문에 글 쓸 시간이 없다 그러신 분은 그냥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 오셔서 회비 내시고 그냥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국민기업 여기 카페 회비 안내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카페 회비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회비 안내 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여기 들어오셔서 그냥 나는 회비 내고 들어오겠다 이러신 분은 들어오시고요. 만약에 회비 낼 돈이 없고 그러신 분은 다 길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판다물 카페에 들어오셔서 포스트를 열심히 쓰시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여러분들 무료 추천도 해드리고 그리고 돈이 되는 종목도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